중국이 좀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그간 보여왔기 때문에 홍콩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ETF 보유자들의 명단을 국적별로 나눠보면은 85%가 미국이고요. 나머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뭐가 남아있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홍콩 내에 다른 ETF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콩 내에서는 규율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한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뭐 관심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트랑 이더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 하나 골라라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은 일단 높다고 봐야 보는 게 X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 자, 시장 변화가 극심했던 2024년 상반기였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토랩스의 리서치센터의 장을 맡고 계신 정성문 센터장과 함께 상반기를 정리하고 시장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홍콩이죠? 맞습니다. 홍콩입니다. 네, 홍콩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은 이제 슬슬 쪄 죽을 것 같은데. 네, 홍콩도 뭐 많이 덥고요. 습하고. 뭐 오늘 아침까지 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좀 그쳤는데 비 덕분에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최근에 정성문 센터장께서 자리를 옮기신 뒤에 이제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신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반가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홍콩과의 이제 화상 연결이기 때문에 녹화본으로는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홍콩에 이제 웹3 페스티벌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느낀 게 홍콩은 암호화폐 진짜 되게 친화적인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네, 이 최근에 많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홍콩은 이제 이 중국의 지금 어떤 정치 영향력 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좀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그간 보여왔기 때문에 홍콩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인상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이제 중국 자체 내에서도 조금 한 2년 전쯤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홍콩이라는 중국 컨트롤 하에 있는 금융허브에서 친크립토적인 정책으로서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제도권 내에서 좀 포용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을 제가 길거리를 이제 걷다 보니까 놀라운 게 비트코인을 이제 살 수 있는 OTC 상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곳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ATM 기계, 물론 뭐 지금 코인마켓 기준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이긴 했었는데 아쉽긴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이 정책적으로 홍콩이라는 도시가 뭐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배제하더라도 상당히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홍콩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정성훈 센터장께서 지금 홍콩에 계속해서 계시면서 한국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 블록미디어에 한국 스튜디오로 꼭 오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정성문 센터장께서 주시는 이 리서치들이 정말로 수년 동안 양질의 리서치로 아주 모른 높은 칭송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죄송하지만 본인과 이 프레스토 랩스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프레스토 랩스라는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 프레스토 랩스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알고리즘 퀀트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자산 둘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왔고요. 이제 올해부터 리서치 제가 입사함에 따라서 이제 리서치 센터를 설립을 했고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서치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에 퀀트 트레이딩에 이제 최적화됐던 그런 회사가 리서치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이제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국적 회사고 이 직원분들이 국적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따로 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리서치 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저희 팀원으로 이제 한 지금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갖고 있고 각기 그 분야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열정을 갖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꼭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 통제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이런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리서치 주제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스토랩스의 리서치가 리포트를 내놓는 내용들이 특히 이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기 직전에 그리고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왔던 그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전망 등 이 정말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런 내용들을 그런 마켓 입장에서 투자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리서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정선문 센터장님과 인터뷰 보시고 꼭 한번 프레스토랩스의 홈페이지도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일단은 정선문 센터장을 모셨으니까 시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 크립토 시장 상당히 복잡했지만 단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요인 때문인데요. 일단은 돌아보면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였던 것 같고 특히 상반기가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 이 가상자산이라는 그 자산이 이 신생 자산군이 제도권화되는 그런 아주 단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1월에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상반기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도권화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제도권화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건 전통 금융회사가 진출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제도권화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죠. 그 이제 미국 정치권 내에서 가상자산을 전통적으로 조금 적대시하던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금 변화가 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크게 두 가지 상반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제도권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정치권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큰 뭔가 그 프레임워크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ETF가 1월 초부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2024년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작점을 알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 특히 이제 미국발 비트코인 ETF는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출시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인 출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시 상장된 후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5개월 사이에 유입된 자금이 1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과거에 있었던 ETF, 특히 뭐 금 ETF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금 ETF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 ETF가 2004년에 출시돼서 미국에서 출시돼서 150억 달러라는 자금이 유입되는데 걸린 시간은 5년이었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5년이 걸리면서 유입했던 자금이 5개월 만에 들어온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성공적인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ETF 출시였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ETF가 미국 증시 상장은 했지만은 이 ETF, ETF는 이제 펀드죠.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 이 펀드를 자기네들 고객에게 권유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실사하고 있는 그러한 증권회사라든지
그다음에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운영해주는 투자 자문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일부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이미 다 승인을 한 데도 있지만은 이 듀딜리전스의 과정이 되게 보통은 한 뭐 2, 3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더 오래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에 유입된 자금도 굉장히 큰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된 거지만은 앞으로 유입될 자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15일자로 이제 SEC에 보고가 됐던 이제 일종의 공시자료 13F라는 이제 보고가 있는데 이걸 아마 같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이거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여기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샀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센터장께서 보셨을 때 이거는 내가 아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혹은 정말 놀라운데 이런 곳이 좀 있었습니까? 네, 뭐 한 두 군데 정도가 저의 좀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위스콘신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를 한 1억 달러 정도 넘는 1억 달러 이상 정도 한 1억 5천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위스콘신 투자위원회는 이제 연금을 운영하는 위스콘신 주 정부의 이제 연금을 운영하는 그런 되게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다 아마 자산 배분을 한 일부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놀랍다고 할까 저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ETF 보유자들의 명단을 국적별로 나눠보면은 85%가 미국이고요. 나머지 15%가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행정구역입니다. 그게 홍콩이었어요. 홍콩의 홍콩 소재 헤지펀드나 어떤 그런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그 블랙락의 IBIT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15%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좀 신기하죠. 이제 대부분 다 미국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블랙락의 이제 가장 블랙락의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ETF인데 거기에 15%를 홍콩 소재 투자자들이 투자했다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은 그 이유를 뭐 단순히 뭐 비트코인에 베팅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홍콩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앞서서 과거에 이제 정센터장님께서 몸담으셨던 뭐 UBS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뭐 골드만삭스도 있었나요? 뭐 이런 기관들이 무심코는 아니겠죠. 당연히 의도가 있는 그런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그런 기록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게 더 확장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금융기관도 여러 종류가 네.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과거에 일했던 그런 뭐 골드만삭스나 UBS나 크레딧 스위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베스먼트 뱅크 투자은행 이고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증권회사인 거죠. 그래서 예.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런 ETF 주주 명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객을 대신해서 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자기네들의 어떤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들고 있는 경우인 거라서 그런 이름들은 사실 저는 어떤 크게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뒷단에 어떤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실제 소유자, 그 베네피셔리 오너라고 하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위스콘신 투자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권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 ETF의 매수 이 기관에 대한 이 뜻을 함의를 좀 읽기가 저희로서는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정센터장께서는 기관의 입장을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진출한 그런 기관들의 그런 성향들도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기관의 입장, 뭐 견해 이거를 뭐 바이앤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자산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기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스탠스가 많이 다르거나 또는 접근 방식이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보유 투자자들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자산운용사들은 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큰 자산운용사들은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따라왔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마크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리스크를 늘리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론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자산운용사들, 한국의 국민연금도 포함을 해서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서 편입시키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쭉 구현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연금들도 1980년대에는 거의 100% 국내 채권만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주식을 조금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주식이 아니고 해외 주식도 편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서 편입하는 행위였던 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쭉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90년대에 한국에도 그 외국인 투자 한도가 없어지고 대량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외국 자금이 들어온 거였던 거고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와가지고 그럼 더 이상 어떠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가상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전부가 아니고 한 뭐 1%, 2%, 3% 정도 이제 소액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에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ETF가 출시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러한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어떤 특정한 그 약관의 조건에 따라서 그 제약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다가 뭐 계좌 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CFTC나 SEC의 어떤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된 그러한 상품만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출시했을 때 비로소 그때가 돼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소량 지금 자산 배분을 비트코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 아무래도 그동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장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다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건 아니고 다들 네. 조금씩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자산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 이론 안에서 이제 분산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자산을 찾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2020년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고 그게 ETF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분산 효과를 보겠다. 좀 더 다른 방향의 수익을 찾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지금 그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 ETF 유입세에 따라서 거의 플로우가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산 효과가 어느 순간 ETF가 기관들이 상당히 채택을 많이 하게 돼서 그 분산 효과가 떨어지면 그러면 또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그게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상관관계가 거의 따라가는 거죠. 상관관계가 지금은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상관 개수라는 수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상관계수는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1일 경우에는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의 S&P의 상관계수를 보면은 보통 0에서 0.3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0.9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많이 상관 관계가 거의 되게 비슷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산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하고 영국 주식의 상관 개수는 되게 높거든요. 거의 뭐 제도적으로도 비슷하고 그 두 나라는 자금의 흐름도 거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상관계수 한 0.8 정도거든요. 0.8 정도만 돼도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영국 주식에 미국 투자자들은. 0.8 정도만 돼도 분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0에서 0.3 정도인데 이게 0.8 정도까지 가도 저는 뭐 계속 꾸준히 투자는 그 분산 효과는 아직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사뭇 안정감이 좀 드는. 영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0.8인데 0.3이라고 벌써 걱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얘기, 미국 얘기에서 이제 사실 홍콩 얘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 4분기 전망을 먼저 한번, 미국
ETF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ETF를 통해서 뭐 기관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기관들이 아직도 내부적인 듀딜리전스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관 자금의 유입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이제 이걸 수치화 한다면은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코빗에 있을 때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1년 내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한 50억 달러 남은 건데 워낙 그 상반기에 유입된 자금이 예상을 깨는 그런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뭐 요거를 좀 지금 한 200억 달러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여기서부터 추가로 하반기에 한 100억 달러 정도 더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10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다. 하반기에는 뭐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뭐 매크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사뭇 이해가 됩니다.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이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탈중앙성의 오리지널리티와 ETF의 기관 매수세라는 것이 정말 극단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문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뭐 인권이나 인류는 다 평등하다든지 신분에 관계없이 이런 내용이 다 적혀져 있죠. 어떤 네. 국가의 이상을 담은 그런 선언문이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헌법을 만든 건데 그런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한 반 정도는 노예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250년인데 처음 네. 80년 남북전쟁 끝날 때까지는 노예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에도 한 1960년대까지는 노예는 없어졌지만은 미국 사회에 제도적으로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에 가면은 뭐 같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못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60년대 못하고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 이러한 어떤 인권 해방을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들이 미국 전역에 있었고 그런 걸 다 거치고 나서 이제 그런 제도적으로 차별됐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렇다고 또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사람들 인식 속에는 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비트코인의 오리지널리티, 비트코인의 정신과 어긋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백서를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뭐 백서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추정했던 비트코인 오지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그 갱의 약자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했던 그런 이념적인 이상적인 비트코인 추구하는 세상의 기준을 해서 ETF는 이거랑 좀 어긋나니까 왜냐하면 자꾸 큰 금융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대량 보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그 이념하고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 백서 는 일종의 미국 독립선언문과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이념을 갖다가 표현을 한 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달성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조차도 그런 어떤 인류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달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걸 향해서 계속 모순된 거는 개선해 나가면서 달리고 있는 거고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ETF가 등장을 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군이 성장하는 게 필요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고 ETF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저변 확대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비트코인에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이게 뭐 오리지널 비트코인 어떤 그런 정신과 어긋난다고 해서 이거를 막 굳이 뭐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린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이제 비트코인의 뭐라고 할까요? 원초적인 성격을 또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ETF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홍콩에 계시기 때문에 홍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홍콩이 비트코인에 친화적이고 코인에 상당히 친화적인 도시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 ETF가 4월 30일 날 징을 치면서 이제 증권시장에 상장이 됐고 거래가 개시가 됐는데 평가가 솔직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맞습니까? 네, 이제 평가를 안 좋게 내리는 분들은 미국하고 비교를 해서 숫자가 낮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홍콩 과 뉴욕을 비교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죠. 왜냐하면 미국 뉴욕은 뉴욕 금융시장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라고 볼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홍콩도 글로벌 금융허브이긴 하지만은 미국만큼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차이만 봐도 제 기억으로 한 뭐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ETF 시장은 더 작고요. ETF 시장은 미국이 워낙 되게 크게 발달하고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ETF 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따라잡을 시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 뭐 런던도 그렇고 다른 어느 나라도 미국 ETF 시장을 따라잡을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홍콩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2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 작지만은 작은 숫자지만은 홍콩 내에 다른 ETF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수치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억 8천만 달러만 해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아마 거래일로 계산하면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선전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또 이더리움 ETF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홍콩 정부에서 뭔가 이 ETF, 가상자산 ETF 통해서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다. 또 노림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가 좀 나옵니까? 네, 이 홍콩이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줌아웃해서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홍콩 ETF가 출시된 이유는 이제 홍콩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왜 홍콩이 그런 친화적인 정책을 피기로 결정을 했는지를 보면은 속내에는 아마 좀 약간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홍콩이 중국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이제 북경 이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그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뭐 주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들은 거고 제가 뭐 중국 정부 내부에 어떤 소식통이 있는 건 아닌데 내피셜입니다. 네, 내피셜인데 그런데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과거 한 30년 정도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 미국이 지도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특히 2000년 이후에 WTO 가입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무역 시대에 주류를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딱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많이,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또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금융체제가 미국 주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를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제 배제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쫓아내버린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언젠가 뭔가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은 또는 미국과 이해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은 저러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거 그랬을 때 뭔가 이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홍콩이라는 이 금융 국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중국 컨트롤하에 있으니 이 홍콩을 뉴욕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금융 허브로서 금융 시장으로서 키워서 그러면은 만에 한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금융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홍콩이 뉴욕을 따라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을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깨달은 것 같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홍콩 금융 시스템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블록체인 기술부터 이렇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ETF인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가 토큰아이제이션이 있는 거고
이제 요게 큰 세계의 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디지털 위안화, 뭐 CBDC를 이제 중국 본토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홍콩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뭐 도입을 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중국 정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2년 전에 완전 철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뭐랄까 화전양면 전술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기술이 일부는 중국의 이해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려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본토 내에서 자금 유출을 이제 좀 용이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리스크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국 중심의 금융체제에 대한 어떤 대체 방안으로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은 받아들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부터 이제 자본 유출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중국 본토 내에서의 가상 자산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해서 이제 막는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일부에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뭐 느슨하게 풀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통제를 하는 편이고 단지 홍콩은 이미 이제 이건 특별행정구역이잖아요.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특별행정구역이 두 개가 있는데 홍콩이랑 마카오. 일종의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구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박스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본토의 어떤 그런 규제나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약간 예외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본토에서는 카지노가 안 되지만은 마카오에서는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중국의 본토 사람들도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는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마카오에 갈 수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죠. 무작정 다 못 가게 하고 이제 조금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홍콩도 홍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은 하지만은 이제 엄격한 어떤 통제하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일단 넘어온 자금은 홍콩 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본토와는 전혀 다른 뭐 세금 체제도 다르고 그런 어떤 통제도 덜 받고 이러한 환경 안에서 마음껏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제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홍콩 내에서는 이제 뭐 홍콩의 규율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한국보다도 더 자유로운, 그러한 진짜 시장 원리, 거의 시장 원리 원초적인 그런 형태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실험이나 금융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이런 것들을 금지했을 때의 가장 큰 명분이 외자 유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으로 중국 자본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막은 건데 홍콩을 통해서 그 샌드박스를 형성하면은 외자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더라도 홍콩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ETF로 하여금 허용을 해준 것이 아닌가.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홍콩에 나가면 이제 일단 나간 거죠. 왜냐면은 중국 자본이 홍콩으로 가면은 예. 중국 자본이 일단 홍콩으로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자금은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반학자가 아니고 일부는 좀 내보내서 홍콩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시장 원리에 입각한 어떤 그런 시스템 내에서 한번 자금을 운영하는 거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한을 두고, 액수의 제한을 두고 일부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분들이 홍콩 갈 때도 이제 일종의 통행증도 있어야 되는 그런 오프라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던데 이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뜻을 알기는 좀 어려웠는데 설명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프레스토랩스의 리포트를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홍콩 ETF 관련해서 홍콩 비트코인 ETF의 성공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자본의 유입이었습니다. 그게 현지에서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한 겁니까? 아, 가정을 한 거죠. 예, 근데 가정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편이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 가상자산 허브로서 홍콩이 성공하는 거를
중국 정부는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한 지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 조금 넘었죠. 좀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서 만약에 그렇게 성장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육성 정책을 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타 커넥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본토 자금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일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부 주식들에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놨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에 어떤 금액으로서 제한들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지금 홍콩 현물 ETF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되게 종종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 홍콩 ETF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조건 같은 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 바꾸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도 이미 그 대상이 되는 ETF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지금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몇 달 후면 아마 실행이 될 예정인데 이런 것만 보아도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선강통이니 후강통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천과 상하이와 홍콩을 잇는 그런 외자들이 이제 홍콩의 비트코인 ETF 등을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겠군요. 네,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말한 스타커넥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 예.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예. 후강통 성강도 그게 이제 스타커넥트예요, 영어로.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그걸 통해서 중국 자본 그리고 외자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정작 뭐 열어 주더라도 중국 자본과 이제 홍콩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 여러 가지 큰 이 자본들이 자산가들이 정말 비트코인 ETF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느냐 뭐 관심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자산가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자산가분들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비트코인 채굴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되게 높았을 때가 막 60% 70%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 2년 전쯤에 이제 금지를 시키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나 이해도나 어떤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결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이번에 ETF가 많이 화두가 되었던 인카인드 크리에이션이 가능한 현물 납부가 가능한 형태로 구현이 홍콩에서는 됐단 말이죠. 이제 미국에서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데 이제 인캐시로 예. 근데 이제 홍콩은 이제 둘 다 되는 거죠. 이제 둘 다 되는 게 사실 보통이긴 한데 미국도 한 상장된 ETF의 80%는 둘 다 되는 건데 나머지 20%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불행히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는 이제 그 20%에 속하는 건데 홍콩은 둘 다 되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은 이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뭐 네. 채굴자는 아니더라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있는 거죠. 원래 오랫동안 이제 옛날 워낙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이 지금 값어치가 시장가가 굉장히 큰 텐데 전혀 이 금융권에서 담보로서 사용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 현물 납부를 통해서 만약에 ETF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뭐 한 뭐 1000개 정도를 예치를 하고 현물 ETF 주식을 받게 되면은 그 받게 된 ETF는 주식이니까 은행권에서 홍콩 은행권에서 담보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담보로 인정해 주고 이거를 사실상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담보로 현금을 받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담보로서 가치가 인정되고 음지에 있던 자산이 양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중국 내에 있는 그 비트코인 오지라든지 비트코인 고래들이 어떤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뭐 이러한 것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 정부를 떠나서 이 중국 자산가들 뭐 홍콩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중국 자산가들의 돈도 많이 관리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뭐랄까 유연하게 발전이 좀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갑자기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센터장께서 홍콩에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 있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ETF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구매를 해보셨습니까?
금액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 지금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사실 좀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 현물로 굳이 뭐 ETF로 사지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투자의 성향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댓글에도 굳이 현물 ETF를 하냐 그냥 진짜 현물 비트코인을 코인거래소 가서 사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기관 투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동에 훨씬 제약을 덜 받아요. 자기 능력만 자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만 되면 뭐든지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은 약관에 따라서 정해진 룰 안에서 틀 안에서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가가지고 개인들이 개미들이 하듯이 뭐 계좌를 열어가지고 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 어떤 정해진 거래소에서만 사야 되고 정해진 어떤 자산만 사야 되고 이러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못 사는 거예요. 기관들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ETF를 사게 되시면은 사신 후기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일단은 홍콩 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증 편향을 완성적으로 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알고 있던 바를 딱 확인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ETF가 바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제 승인을 1차적으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얘기인데요. 자, 그걸 보시면서 이제 뭐 앞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어떤 감상을 좀 가지셨습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죠, 솔직히. 다들 이제 이더리움 ETF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돌연 이제 주말 사이에 의견이 바뀌더니만 어떤 갑작스럽게 이제 승인을 SEC가 하게 된 건데, 이더리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그것도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가장 컸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요. 그 타이밍을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기대감이 그 승인이 나오기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NFT 갈라를 했었죠. 거기에 많은 크립토 관련된 인사들이 모였고 그 행사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친크립토적인 정책을 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 아마 조금씩 그 이전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의원들하고 젊은 의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대립이 있었죠. 젊은 의원들은 반 크립토 정책이 우리 당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나이 많은 의원들은 이제 그 반대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게 그 트럼프의 그 갈라 계기가 되어서 반 크립토 성향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이러한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그런 민주당이 반 크립토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일단 이제 당장 그 다음 주에 마감일이었던 5월 23일까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승인시켜 보자. 이거 거절하면은 이제 완전히 나쁜 인상을 주게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승인을 하자. 이렇게 뭐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연말 가까이 가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크립토 관련 카드를 민주당에서 꺼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더리움 ETF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급조라서 그런지 스테이킹이 쏙 빠지고 1차 승인이 났어요. 이게 리포트에도 저희가 쓴 거를 봤는데 이게 이더리움 ETF가 대박이 나려면 스테이킹이 돼야 된다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 ETF 성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물론 스테이킹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킹이 결정 요소가 되는 투자자 그 계층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요를 이제 측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게 이미 이더리움 ETF와 유사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이미 ETF는 아니었지만 그런 형태로 존재했었고 이제 그게 ETF로 전환을 한 거죠. 그와 유사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거와 유사한 어떤 이더리움 ETF와 유사한 투자 자산들 투자
금융 상품들이 이미 전 세계에는 있고, 그럼 거기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모여 있는지를 좀 측정함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서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들여다본 거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뭔지 이해를 하고 스테이킹이 뭔지 이해를 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테이킹이 있다 없다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 말고 전혀 이더리움이 잘 뭔지 모르고 그러한 유사한 투자 상품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ETF가 딱 나왔을 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스테이킹이 결정 요소라기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약간 부수적인 결정 요소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결정 요소는 그냥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산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자산인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다. 이런 내러티브가 이미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디지털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네, 맞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훨씬 더. 그런데 이더리움의 그 주된 투자 내러티브는 조금 그거보다는 복잡하잖아요. 뭐 월드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전통 금융권 내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와닿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이더리움 ETF에 들어올 자금은 비트코인만큼은 절대 안 클 것 같고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작으니까 비트코인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이더리움의 그 시가총액이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 ETF에 들어올 자금이 비트코인의 3분의 1이냐면 그거보단 아닐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작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기반 저희는 이제 한 10% 정도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의 한 10% 정도를 저희 어떤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리포트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2개월 동안 38억 달러 정말 베스트 상황에서 120억 달러였나요? 이렇게 네. 예측을 하신 걸 제가 수치를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적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더리움 ETF가 생겨났고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 ETF가 있는데 지금 그 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 솔라나니 리플이니 이런 걸 직접적으로 여쭙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이 성질에서 알트코인들이 이 발행량과 공급량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코인들이 과연 ETF로 성향이 적합하냐 저는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ETF라는 그 일종의 랩핑이죠. 포장, 주식으로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건데 자산을 그 주식으로서 포장에 가장 적합한 자산은 비트코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순환으로서 저변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ETF 랩핑이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이제 그러한 변화인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자산을 이더라든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이더라든지 뭐 솔라나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솔이라든지 이러한 자산은 지금 뭐 화폐가 되기 위한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ETF 랩핑과는 이게 궁합이 좀 덜 맞는 거죠.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ETF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느냐 없냐 요거에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의 투자 수요는 없을지언정 제 생각에는 한 뭐 1조 달러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이 할 것 같고 할 1조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1조 달러만 모여도 아니 죄송한 1조 달러가 아니고 저 10억 달러 1조 원 10억 달러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크다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폐 단위가 좀 헷갈렸는데 10억 달러죠. 1빌리언 달러. 10억 달러 정도만 돼도 보통은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ETF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할 것 같아요. 근데 솔라나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10억 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비트랑 이더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 하나 골라라.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보는 게 솔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페이팔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냈잖아요. 네. 예, 기억하시죠? PYUSD.
XY USD 맞습니다. 예, 1년 전쯤에 냈는데 그게 팩소스를 통해서 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팩소스는 뉴욕주에서 뉴욕 금융감독청의 관리를 받는 회사죠. 그래서 팩소스가 PYUSD를 낼 때는 이제 금융감독청이 그걸 승인을 하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PYUSD는 이더리움 상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솔라나 상에서 올라가는 걸 허가를 했어요. 네. NYDFS가.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NYDFS, 적어도 NYDFS는 다른 데는 몰라도 NYDFS라는 이 감독기관에서는 솔라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네트워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뭐 어떤 그 L1 체인들에 비해서는 솔라나가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뭐 주정부이긴 하지만은 그런 인정을 받는 스테이터스에 올라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담론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증권법 논쟁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이 담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고민해보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정성문 센터장님과 기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이 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2100만 개의 수량을 놓고 기관과 그다음에 뭐 고래를 비롯한 이 일종의 이제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그 대결을 사실상 펼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 그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뭐 현실을 떠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에 대한 대결이요? 누가 먼저 사냐고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사버리면 비싸지고 개인들은 네. 못 사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사셔야죠. 기관 사기 전. 근데 근데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좋은 점이라고 할까? 이제 개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떠한 자산보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들이 먼저 우위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식들은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일단 상장이 되기 전에 사람 일반인들이 사기는 어렵죠. 예. 실리콘밸리의 VC나 이런 데만 자기네들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상장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정보가 공개가 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들이 그 정보 더 먼저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애널리스트라든지 뛰어난 애널리스트라든지 주식을 분석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런 큰 금융기관 소속이고 그런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죠. 대부분 그런 어떤 큰 금융기관 속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번에 게임스탑 같은 사태에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반 개미들은 항상 월스트리트의 큰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를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게임스탑 같은 거에 이제 열광을 했던 거잖아요. 뭐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건데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금융체제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가상자산은 사실 금융기관은 지금이야 돼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고 개인들은 과거 5년, 6년, 7년, 8년 동안 더 많은 금융 이 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기관이 들어오면은 네, 물론 그 매수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먼저 가서 우리가 사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가격을 올려주고 뭐 이러한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좀 약간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성문 센터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CNBC에 나와서 증권시장에는 공시를 통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 시장을 까내린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정성문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이제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크립토가 그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환경이 아닌가 웹3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보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크립토 업계가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사실상 원톱으로서 계속해서 끌어왔고 그 이후에 레이어 1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왔는데요. 이 구조 자체는 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1등 자산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레이어 1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이 이제 이 알트의 최강 자리를 내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신 거죠? 첫 번째 질문. 네. 일단 비트코인이랑 그 외에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죠.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다른 화폐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건데,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익명성 코인도 있죠. 뭐 GK캐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그러한 화폐성 코인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1위였던 거고, 이제 다른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뭐 경쟁 관계에서 좀 밀릴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일단 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더리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의 경쟁은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훨씬 더 심한 상황인 거고,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위치가 비트코인만큼 독보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더리움이 좀 더 리스크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이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그 이 커뮤니티가 그동안 보여줬던 결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또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과거에 초창기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다오 해킹 때 이제 그 포킹을 하면서 어떤 그런 위기를 넘겨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업그레이드, 되게 고난이도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실행을 하면서 여태 이제 성장을 해온 건데,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은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검증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은 이제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뭐 비트코인보다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뭐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솔라나나 뭐 다른 기타 경쟁사들 전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뭐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L1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그 시장 내에서 이더리움 외에도 한 뭐 두세 개, 많게는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뭐 추가적으로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수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성 코인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남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뭐 솔라나 등과 함께 몇 개의 주요 이제 L1 블록체인 코인으로서, 토큰으로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끌어 갈 것 같다.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중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확실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크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찐막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정생 사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문가시고 이제 시장 전문이시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걸 좀 주요 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일단 가장 큰 두 가지 매크로적인 큰 그림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통화정책이죠.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 가격에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가상자산이 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예측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틀리고 이제 이러는데, 뭐 저라고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과거 이제 언제부터였죠? 2022년부터 금리 인하를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단시간 내에 많은 폭으로 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서서히 실물 경제에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뚜렷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더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은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이제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경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캐나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은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요인은 이제 정치적인 건데, 미국 대선이죠. 대선에서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움직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크립토 내러티브, 크립토 시장 내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 그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이제 미장 투자자분들처럼 매크로와 해외 대외 환경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또 된 게 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둘러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쁩니다, 요새. 정보 찾느라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이제 크립토가 점점 대도권화가 되면서 더욱더 기존에는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여기서 이런 데서만 신경 썼던 일들도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레스토랩스의 리서치 페이지를 가시면요. 데일리로 올려주시는 이제 시장 분석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 정성문 센터장께서 상당히 매일매일 고생을 하시고 인뎁스 리서치도 많이 내주고 계신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토랩스의 정성문 센터장을 홍콩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이제 서울 스튜디오와 한번 모셔서 얼굴을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